자, 한번 문제 다 보셨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전원회로부터 한번 나가 봅시다. 자, 이 전원회로는 여러분들이 파워 서플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AC를 넣어서 DC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정류회로가 있고 평활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전압회로가 있다. 자, 이게 이제 전원회로의 구성도예요. 구성도. 자, 이거를 이제 회로도를 한번 그려 도면 같은 회로로 그려보면은 자, 이거를 변압기라고 그러죠. 변압기. 그래서 변압기의 건선수, 1차 측 건선수, 2차 측 건선수. 요거 가지고 변압을 할 수가 있어. 건선비는 2차 측에 감은 거와 1차 측에 감은 거 가지고 2차 측 전압, 1차 측 전압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많이 감은 쪽이 높은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감은 쪽이 높은 전압 나오게 할수 있겠죠. 이건 전압이죠. 1차 건선수, 2차 건선수, 1차 전압, 2차 전압. 자, 그러면 이제 정류는 요거를 제일 간단한 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이제 반파 정류회로라 그래요. 반파 정류회로, 반파 정류회로. 이제 평활은 요걸 가지고 이렇게 코일이라고 얘기하는 요런 거, 그 다음에 콘덴서라고 얘기하는 이런 거를 이렇게 회로를 만들면은 이걸 평활회로라 그래요. 평활회로. 그 다음에 이제 정전압회로는 여기 저항 하나 쓰고, 여기에 제너 다이오드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쓰는 거야. 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하. 이 부하. 요 L은 로드 할때 하는 약자죠. 부하라는 거야. 부하. 자,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가 전원회로예요. 전원회로. 자, 그러면은 이 회로에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 이제 굉장히 큰 이런 전압이 오면은 변압을 통해서 이렇게 낮은 전압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다이오드를 통하면은 요렇게, 자, 요런 식의 어떤, 요렇게 들어오면은, 반만 넘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평화를 거치면,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요 정전압을 거치면, 비로소 여러분들이 원하는 DC가 나오는 거야. DC는 변하지 않는 파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DC. 자, 이게 전원회로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회로를 한번 좀 여러분들이 알아보려고 보니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다이오드라 그래. 다이오드. 다이오드. 어떻게 생겼냐면은 PN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리콘에다가 그 삼가를 도핑한 거야. 아, 삼가. 삼가가 뭐예요? 그런 건 여러분도 문제 안 나오지만 이런 게 삼가죠. 요거는 실리콘에다가 오가 여기를 도핑한 거야. 그래서 이걸 도너, 요걸 앱세터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는 다수 캐리어가 전공이 만들어지고요. 소수는
전자가 만들, 여기는 다수 캐리어가 전자가 만들어지고 소수 캐리어는 전공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로 이렇게 붙여놨잖아. 이게 PN 정전이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농도차가 생기잖아. 농도차. 여기는 얘가 농도가 크고 낮고 하니까 농도차에 의해서 확산이 일어납니다. 확산. 확산이 일어나서 전자가 이쪽으로 가서 전공은 자. 이게 이제 여기 이제 확산이 전자 전공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여기는 이온 상태로 바뀌어 버리는 거야. 여기는 이온. 이온 상태로 바뀌니까 전이차가 만들어지네. 이 전이차가 얼마 정도가 되냐면은 한 0.7V의 전이차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 전이차를 확산을 막는다. 그래서 이거를 전이장벽이라고 그러는 거야. 전이장벽. 영어로는 포텐셜 배리어. 전이장벽이라고 그래요. 얘들 때문에 이제 확산이 안 되는 거야. 요게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로는 지금 확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거를 무너뜨려야 되죠. 그래서 이걸 무너뜨리는 바이어스를 뭐라 그러냐면은 순방향 바이어스라 그래요. 요거를 무너뜨리는 바이어스를 순방향 바이어스라 그래요. 순방향 바이어스는 어떻게 걸어주는 걸까요? 바로 이렇게 걸어줘야지 얘가 무너지겠지? 이렇게 걸어주는 바이어스야. 이게 순방향 바이어스. 그러면 이게 무너지니까 다수가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야. 이게 뭐냐? 바로 온이라고 얘기하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이게 온 상태. 전류가 흐르잖아. 온 상태. 그런데 자, 요번에는 이렇게 걸으면은 어떻게 될까? 전이장벽이 더 높아져요. 더 커져요. 전이장벽이 더 커져가지고 전류는 더 못 흘러요.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 요거를 역방향 바이어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오프 상태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온 상태야. 온 상태. 온 상태. 오프 상태.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전류 전압 이렇게 이게 온 상태고요. 오프 상태는 전류가 못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못 흐르는 거예요. 못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돼요. 얘가 한 마이크로암페어 정도가 돼. 그러니까 역방향은 못 흐른다는 거야. 순방향은 잘 흐르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몇 볼트 정도? 0.7볼트만 걸어주면은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큰 전류가 흐르고 여기는 못 흐르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제너 효과라든가 아발란치 효과가 있어서 또 크게 흐르는 부분이 있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이게 스위치야. 그래서 다이오드는 뭐냐? 한마디로 전압으로 구동하는 스위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응? 이렇게 전압 걸으면 뭐가 된다? 온. 이렇게 걸으면 뭐다? 오프. 다이오드는 스위치야. 전압 구동 스위치. 이게 다이오드다. 응? 다이오드. 자, 그러면 이 스위치만 쓰는 다이오드가 있는 건 아니야. 뭐도 있냐면은 역방향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가 D인데 여기서 걸어주는 전압과 D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리버스야. 리버스 전압하고 여기 떨어진 거리가 이런 관계가 있거든랑.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려지는 현상이 만들어지고요. 얘가 바로 뭐냐. 우리가 용량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죠. 떨어진 거리, 면적, 유전율 이렇게 표시하는 게 용량이었었지. 자, 요 두 개를 비례상수로 놓고 여기를 역방향 전압으로 놓으면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인가하는 전압을 바꿔주면은 D가 바뀌죠. D가 바뀌면 얘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D가 바뀌죠. D가 바뀌면 얘가 바뀌죠.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바렉터 다이오드라 그러는 거야. 바렉터. 우리말로는 가변 용량 다이오드. 영어로는 바렉터. 바렉터 또는 베리어블 캐페시턴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다이오드는 역방향 이용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 이거 하나만 알아. 그리고 또 여기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주 유명한 정전압 다이오드라고 얘기하는 역방향 이용하는 항상 일정한 전압을 유지시켜 주는 거야. 이런 다이오드는 제너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다른 말로 뭐다? 정전압 다이오드야. 알겠어요? 여기 이용하는 다이오드는 제너 다이오드고 정전압 다이오드야. 여기 전압이 역방향으로 항상 일정하지 이렇게? 항상 일정한 전압이 유지가 되죠? 네, 여기 항상 일정한 전압이 유지가 되는 거야. 이게 뭐다? 제너 다이오드, 정전압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는 여기 썼네? 여기가 항상 일정한 전압이 유지가 돼서 이름이 정전압 회로가 되는 거야. 정전압 회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전압 구동이 된 거죠. 그래서 플러스가 들어오면은 온이지? 온이니까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오면은 얘는 오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 모양이 이렇게 바뀐 이유 알겠어요? 얘가 스위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전압이 있으면 온, 없으면 반대로 들어오면은 오프.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알으면 돼요. 뭐 기사 시험 보는데 뭐 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다이오드를 여러분들이 큰 전압에서는 그냥 스위치지만 아주 작은 전압에서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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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링을 해요. 전압이 작을 때는 얼마를 표시해 주냐면은 0.7. 왜 이렇게 표시할까요?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전압이 인가하는 전압이 작을 때는 인가하는 전압이 여기서 여기 전압 이게 뭐죠? 인가하는 전압이죠. 이 인가하는 전압이 클 때는 0.7을 무시하니까 이렇게 그려지지. 그런데 0.7이 무시 안 될 정도로 작을 때는 요거를 이렇게 그려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하는 전압이 작을 때는 스위치 앞에다가 요거 그려주는 거야. 왜 이걸 그려지지? 이걸 그려야지 0.7을 무너뜨리잖아. 그래서 이거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막 전압이 막 100볼트다. 그러면 100볼트에 0.7이면 거의 1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다이오드는 뭐다? 전압구동 전자 스위치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야. 자, 다이오드 종류 내가 세 개만 얘기했네. 일반 다이오드, 가변 용량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 그지? 자, 오케이. 제너는 여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일반 다이오드는 여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이용하는 건 뭐야? 이건 가변 용량 다이오드야. 응? 아니, 아니, 이게 뭐야? 그렇지? 어,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응? 여러분들이, 자, 보자.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어, 들어간 거하고 나간 거를 잘 봐봐. 들어간 거하고 나간 거 보니까, 어이, 들어간 거는 많이 들어갔는데, 나간 거는 조금밖에 안 나갔지.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런 거를 정료 효율이라고 그러는 거야. 정료 효율은 들어가는 전압은 AC인데, 나오는 전압은 DC네. 요거의 B가 뭐다? 정료 효율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는 정료율이 좋지 않을 것 같지? 왜? 반을 못 써먹고 있잖아, 지금. 반을 못 써먹고 있잖아. 그지? 정류율이 안 좋은 거야, 이런 거는. 이런 애로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반파 정류애로라 그러는 거야. 반파 정류애로. 반파 정류애로의 정류 효율은 아주 안 좋아. 응? 그래서 반파는 반도 안 된다. 40.6% 밖에 안 돼요. 형편없이 안 좋지? 50도 안 되지? 그런데 나는 있잖아요. 요거를요, 응? 요거를요, 여기도 빼고요, 여기도 빼고요, 여기도 빼고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 이거는 전파 정류회로라고. 전파. 풀웨이브. 할프웨이브, 풀웨이브. 어, 이렇게 되면은 효율이 몇 배가 될 것 같아? 이거에 몇 배? 두 배! 그래서 81.2%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문제는 되게 쉬워요. 기사 문제는 되게 쉬워. 자, 여러분들 교재는 공채 교재야. 그러니까 그 내용에 내가 볼 때 5분의 1만 보면은 기사는 다 합격해요. 응? 왜 그걸 이렇게 기사 책을 따로 나중에 내리려고 그러는데 책을 두 권 사라 그러니까 여러분 책만 사라 그러는 것 같아. 어차피 여러분들 학원에 왔을 때는 다 KBS라든가 뭐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가려고 왔는데 기사 따려고 오는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여기는 기사는 당연히 따는 거니까. 아, 기사 떨어지는 친구는 못 봤어, 내가. 필기는 뭐 거의 100%고, 실기는 좀 게으름 피우면 한번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아, 그러니까, 책을 또 두 권 사기도 뭐해. 그래서 그냥 그 하나 보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 다 볼 필요 없어요. 5분의 1만 보면 돼. 응? 자, 반파, 전파. 자, 그 다음에, 요거에서 요거를 넘길 때 이게 얼마나 리플이 적으냐 하는 거를 나타내는 파라메다가 있어. 그거를 리플율이라 그래. 리플율 R자를 쓰죠. 리플율은 자 어떤 거죠? 원래는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이거를 내가 원하는 거지. 이거를 내가 원하는 거야. 깨끗한 DC를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뭐가 까딱까딱까딱까딱 하는 요런 놈이 있네? 요건 무슨 치지? 이거는 실효치라 그래, 실효치? 실효치? 이건 직류지? 직류 안에 들어있는 교류성분이야. 바로 니플류는 뭐다? 직류분 안에 들어있는 실효치 교류성분이 뭐다? 요게 니플률입니다. 니플률, 니플률.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좋겠지, 당연히. 이 반파는 너무 안 좋아. 121%나 돼. 그래서 안 써, 이거는 거의. 전파는 상당히 좋아져서 48.2% 정도가 맥동률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기사 문제는 계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다 쉽게 따는 거야. 요거 외우라고 그냥. 그래서 48.2%다. 맥동률이 되게 좋아졌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뭐냐면은요 전압 변동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전압 변동률은 자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 보면은 여기 스위치가 하나 있다고 보고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0,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L. 그래서 V0는
무브아시라는 거야. 노드가 걸려있지 않다 하는 걸 V0. 이게 지금 부하가 걸려있지 않지. 이렇게 스위치를 닫으면 부하가 걸리지. 로드 했을 때 전압을 VL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압 변동률은 VL, V0, VL 곱하기 100%가 전압 변동률 공식이야. 자, 전압 변동률은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당연히 작은 게 좋겠지. 그래서 이거를 부하가 많이 걸리든 조금 걸리든 항상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는 게 좋은 거잖아. 부하가 많이 걸리면 전압이 떨어지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일정한 전압이 유지가 돼야 돼. 이거를 물건 만들어서 팔려고 그러면 얘가 5% 넘어가면 안 돼. 그럼 팔 수가 없어. 불합격이야. 전압 변동률은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자, 그 전압 변동률을 작게 하려고 이런 회로를 쓰는 거야. 무슨 회로? 정전압 회로. 항상 일정한 전압을 만들어주는 회로입니다. 이게 정전압 회로야.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전원 회로의 파라메타가 지금 몇 개 있어? 전압 변동률, 맥동률, 리플률, 정류 효율.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다이오드가 오프 됐을 때, 오프 시, 다이오드 양단 전압을 뭐라 그러냐.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 이걸 뭐라 그런다? PIV라 그래. PIV. PIV. 그래서 PIV.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좋은 거야. 다이오드가 꺼졌을 때 전압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이제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이오드 오프 시 양단 전압 PIV라 그래. 작은 게 좋은 거야. 이거는 많이 걸리면 안 돼. 다이오드가 버틸 수가 없어. 자. 그래요. 그래서 자, 이제 간단하게 한번 봤고 다이오드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회로를 한번 만약에 자, 여러분들이 자, 이런 회로가 있었어. 이런 회로가 있었어. 그러면은 이 회로는 뭐 하는 회로일까요? 다이오드를 직렬로 쫙 썼네. 그러면은 여기는 몇 볼트가 있다 그랬지? 아까 0.7. 여기도 얼마? 0.7. 여기도 얼마? 0.7. 여기도 얼마? 0.7.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가 될까? 47에 28. 얼마? 2.8V가 걸리겠지? 자, 올라가 봐. 0.7, 1.4, 2.1, 2.8. 맞아요? 무슨 역할을 할까, 얘가? 바로 만약에 여기서 인가되는 게 3V가 인가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래? 3V가 인가가 되면은 얘들이 다 ON이 돼버려요. 여기 전압이 안 걸려요. 알겠어? 앞에서 그냥 ON 돼버린다니까? 여기 전압이 안 걸려. 그런데 2V가 인가가 되면은 뭐 1.5V가 인가가 되면은 여기는 ON이 안 되지. ON이 안 되니까 여기에 1.5V는 걸리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무슨 역할을 할까? 얘는 이 전자회로에 과전압 걸리는 걸 보호해주는 회로야. 알겠어? 이 전자회로에 과전압 걸리는 걸 보호해주는 거야. 여기 1.5만 걸려야 되는데, 응? 1.5만 걸려야 되는데, 이게 3이 걸렸네? 그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그냥 탁 해서 온대버리는 거야.
정리하자.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하면은 전체 회로의 과전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알 수 있겠어? 직렬 연결하면은 자, 요번에 이제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렬로 연결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다이오드가 얘가 이제 뭐 0.7V 전자회로야. 그런데 자, 빨리 봐. 여기 있으면은 전류가 이쪽으로도 흐르지만 여기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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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지. 그럼 여기에 만약에 과전류가 왔어. 과전류가 와도 다 여기로 가? 응? 아니지.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지. 병렬이니까. 그래서 얘는 과전류를 보호하는 거야. 아하. 다이오드를 병렬로 하면은 뭐다? 과전류 보호. 다이오드 병렬로 하면 뭐라고? 과전류 보호. 다이오드를 직렬로 쓰면 뭐? 과전압 보호. 외울 수 있지? 과전류 보호, 과전압 보호. 그 목적이야.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아, 이게요. 저는요, 이게요. 뭐, 예를 들어서 1.4V 전자회로인데요.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쓰면 돼,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도 1.4 되는 거야? 맞아? 1.4 돼? 아, 저는요, 6.4인데 어떡할 거예요? 6.4 하면 여기다가 뭐 하나 다뤄주는지 알아? 여기다 정전압 다이오드를 하나 다뤄줘. 정전압 다이오드. 정전압 5V짜리 다뤄주면은 5에다가 1.4, 6.4 딱 된다. 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가전압의 전자회로는 얼마든지 만들었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제 다이오드도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어. 자, 그렇다면은 아무리 뭐 여러분들이 다 쉽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은 좀 해야 되잖아. 수직 푸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부담 갖지 말고 뭐 몰라도 괜찮아. 학교 가는데 알으면 더 좋고. 그래서 반파만 내가 할 거야. 반파 정류회로. 반파 정류회로는 여기에 내부저항이 RF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여기를 파이, 여기를 2파이 이렇게 쓰면 이거는 호도법으로 썼다는 거야. 호도법. 호도법이 뭐냐면은 세타 RL, R 세타. 호도법.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도법 혹시 모르는 친구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 자, 우리가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라면은 각 속도, 각 주파수는 세타를 시간으로 나눠준 게 각 속도, 각 주파수라 그래.